이게 조선행 노래예요. 앵두 그 재래종이 아니고 원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를 따먹어 보았어요. 달콤해요. 어렸을 때 집안에 앵두나무 하나 없어서 옆집에 있는 거 보면 너무너무너무 좋던데 사람의 의식은 그런 곳에 머무르나 봐요. 없었던 것도 안 좋았었던 것도 추억이었나 봐요. 항상 보통 촌에 보면 보리수나무, 앵두, 포도 등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저희 집은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나무로 완전히 이렇게 둘레로 쳐져 있었던 집이었기는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런 걸 보면 그 아쉬웠던 점 이렇게 추억에 적고는 해요. 그래서 이제 촌에 그 보리수 같은 경우는 또 기침에도 좋고 앵두도 이렇게 참 여러 가지로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장에 나면 꼭 한 번씩 사 먹고 지나가죠. 안 먹으면 이제 섭하니까. 아유, 너무 예뻐요. 알알이 막 이렇게 있는 게 오, 이상입니다. 바람이 산들거려요. 너무 좋아요.